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상경음악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황민 씨 또 다른 브루스 페스티벌 다녀오셨죠? 살 빠진 얘기. 아, 예. 네. 연속으로 그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신촌 브루스하고 협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뛰어난 브루스. 여러분, 앞으로 꼭 서울상경음악단 사랑해주시고요. 멤버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임환백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자 보컬 맡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스의 전광열 군입니다. 네, 김수용 군입니다. 그러면 김효석 군입니다. 자, 그럼 서울상경음악단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한 번에 허비를 들고 먹고 대답도 받고
블루스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신촌 블루스를 헌정하는 곡으로 저희가 만든 신촌 블루스입니다. 오늘도 신촌 블루스 오민호 선생님과 같이 일단 공연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영광이고 그런 의미에서 꼭 오늘 이 곡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비틀비틀이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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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를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결이라서 좀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지금 나는인데요. 제가 서울성경음악단 이제 두 번째 보컬인데 제가 그 1집 녹음한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편안하게 들어주실 수 있을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페달이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라식을 했는데 라식한 지가 좀 됐더니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핏번짐이 많이 생겨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핏을 번져가지고 노래하다가 지판을 보면은 잘 안 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얼굴 못생긴 것도 가릴 겸 해가지고 하나 끼고 있는데요. 오늘 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 준비했는데 20분이 다 끝나서 지금까지 서울 상경 음악 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영부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상영부터 앞으로 계획 공연 계획 같은 것 말씀해주세요. 예, 이제 정규 2집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서 좀 합을 좀 더 맞추고 내년에 한 새로운 2집으로 이제 찾아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영부터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